어제 국내 증시가 참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뉴욕 증시의 훈풍이라도 불어라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는데요. 참 그 훈풍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상승세 그 자체만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국채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함께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오늘 잠깐 쉬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만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 확인을 해봐야 될지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다우존스 1% 넘게 내렸고요. 나스닥이 0.58%, S&P 500 지수가 0.74%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다시금 17,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전일 4.5%대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6%대로 올라왔고요. 또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 4.98%대까지 올라오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5%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만큼 추이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4%였고 연초에는 4% 아래로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이제 다시 4.6%대로 올라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진행됐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약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국채 금리 또 주식 시장 향방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상승세가 시장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지수 추이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엔비디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도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11개 전 섹터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모두 0.53%, 0.6%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에너지 전장에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1.54%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건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1.62%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로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초록불을 띈 대형주 눈에 보이지가 않죠.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0.27%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0.1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중국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보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사실 장 초반에는 이것보다는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시장 압박을 받으면서 애플의 상승분도 같이 좀 일부 반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도 0.81%로 나름대로 강한 상승률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률 추이를 보면 약해지고 있다는 것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실적 이후 계속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0.35%, 메타는 1% 넘게 내렸고요. 아마존도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0.32% 하락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꽤 큰 대형주 중에 속하는데 강한 하락세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6%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 임원이 공공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은 직후 주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다른 보험주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보험주였습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아베크롬비앤피치 준비가 돼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년 전보다 7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90년대 스타일이 다시금 유행을 하면서 아베크롬비앤피치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 바로 24% 폭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13.54% 하락세였습니다. 지금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주가 급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매출이 원래는 최대 3% 감소를 예상했다면 이제는 6%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그룹 코노코필립스와 마라톤 오일이 되겠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이 나타난 기업들이죠. 미국 내 3위 에너지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유전을 많이 보유한 이 마라톤 오일을 약 31조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합병이 최종 성사되려면 경쟁당국의 심사,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인수합병 의사가 발표된 예정이고요. 코노코필립스 아무래도 작은 부담이 있겠죠. 3% 빠졌지만 인수 대상자인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8%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스팟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이 마케팅 소프트 기업인 허브스팟을 인수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허브스팟의 주가 1.54%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날 공개가 됐습니다. 베이지북이란 연준이 12개 은행의 그런 실사를 바탕으로 참고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주요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초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닌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법하죠. 또 향후 경제 전망은 다소 더 비관적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낙관적이다라는 경제 전망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런 기존 입장에서 이번에는 다소 더 비관적이다라면서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 전반적인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졌다라는 면에서 연준이 6월 FOMC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 궤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용과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소폭 증가했다. 고용이 아직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물가는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고 다만 소매 지출은 변화가 없거나 지역에 따라 소폭 상승했다라는 코멘트 달려 있습니다. 물가도 상승세가 더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죠. 따라서 이 물가 상승, 고용 견조함이 이어지는 한이 있다면 연준이 쉽게 편안한 속도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상대적으로 큰 이벤트는 적은 날이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1분기 GDP 수정치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석유 수요가 하락할 수 있다, 둔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국제 유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0.75% 하락하면서 배럴당 79달러 23센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강달러에 또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이어지자 하방 압력을 받은 겁니다. 0.6%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이 전략가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가 이번 주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n the treasury market, there was a very weak auction today and interest rates are up. So a lot of interest rate sensitive stocks have been weak today. So in terms of the market reaction to GDP, it's been pretty tame over the past few quarters. I do think the big one is the PCE. Now, the PCE peaked out at around 6%. It had fallen all the way down to 2%, which was great. But now it's resurged a little bit here, and it's back up in the expectations around 3.7%. So we would definitely not want to see a much stronger number than that in terms of the PCE, because as we've seen today already, the Treasury market has been weak, and we wouldn't want to see it much weaker or rates much higher from here. If the Fed does really consider a hike, I think it would send two signals. Number one, that they are absolutely intent on beating inflation, which they might have to be. Now, that's the one side, which I think is actually admirable. On the flip side, it will not be good for the markets. It will be a wow moment. It will be a moment where, again, we had thought that there were going to be 6 to 7 cuts over the next year or so. And now we're already down to 1 or 2. So an actual hike in the midst of us expecting still 1 or 2 cuts the rest of this year would be a wow moment for the markets, and probably wow in not a great way.